병원 규모와 의료 서비스 제공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당 허용할 수 있는 인원을 고려해야 하죠. 일을 잘못하게 되면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또 함께 일하는 의료진과 직원들 사이에도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약을 하고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예약 시간에 진료를 보지 못하고 30분 넘게 기다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매우 불편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환자들의 예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들의 소요 시간을 따져보고 예약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피부과는 원장이 한 명 있는 피부과입니다. 범위가 작은 겨드랑이 제모 환자의 경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1시간당 10명도 가능할 수 있으나 레이저 시술처럼 최소 2, 30분이 소요되는 시술 환자의 예약이라면 1시간당 2, 3명 이상의 환자를 예약하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곤란해질 수 있겠죠. 또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의 경우 1시간당 수술 환자 이외에 예약을 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긴 수술이 잡힌 시간에 다른 환자의 예약을 받게 되면 이 환자는 앞에 수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병원 코디네이터는 병원당 의료진 수와 환자가 받는 의료 서비스 종류를 고려하여 예약 일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교육을 맡았던 한 병원에서는 진료를 담당하는 원장님과 예약을 담당하는 병원 코디네이터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처음에 담당 코디네이터가 시간당 환자 예약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약 일정을 잡는 바람에 진료하는 원장과 환자 모두가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코디네이터에게 환자 예약 일정을 잘 관리해야지 이렇게 무리하게 예약을 받으면 어떡하냐라고 지적을 했죠. 문제는 이후 예약이었는데요. 한번 지적을 받은 코디네이터는 기계처럼 1시간에 5명 이런 식으로 환자 예약을 받은 건데요. 만약 이 환자 5명 환자가 모두 5분 이내의 간단한 진료를 위해 예약한 환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코디네이터의 잘못된 예약 관리로 1시간 중 30분이 넘는 시간을 또 병원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 때문에 병원 매출 하락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경우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죠. 결국 해당 병원은 예약 일정 관리가 잘 안 되어 환자들의 고충뿐만 아니라 병원 내부에도 갈등이 지속화되었습니다.